여러분 안녕하세요. 맥해TV의 맥시입니다. 오늘은 평소 콘텐츠가 아닌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3만 구독자를 달성했을 때 이벤트를 하겠다고 예고한 적이 있었지만 콘텐츠를 우선시하다 보니 여기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덧 구독자도 4만 명을 달성하게 됐고 영상 중 100만 뷰가 넘는 영상도 2개나 탄생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감사함을 조금이라도 전하기 위해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는 여러가지 피규어들이 보이고 계실텐데요. 이것들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선 제 앞으로 광고가 하나 들어와 있어 그걸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VPN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저는 일본 방송사의 실시간 애니 방영이나 지역락이 걸린 유튜브 PV를 보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만일 여러분이 VPN을 사용하시거나 고려 중이시라면 바로 이 서프샤크 VPN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절대 저장하지 않는 노로그 정책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으며 특히 공공장소의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개인 데이터와 온라인 활용의 암호화로 편안하게 웹서핑을 즐길 수 있는데요. 무려 커피 한 잔의 비용으로 한 달 동안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으며 서프샤크 독점 할인과 함께 30일 이내 환불 보장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벌써 2개월 이상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결 버튼 한 번의 클릭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도 보호받고 전혀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 원하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고정 댓글의 링크와 함께 맥해TV의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여 서프샤크의 독점 할인과 3개월 추가 혜택도 함께 받아보세요. 네, 방금 막 광고 영상 보고 오셨고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신 덕분에 제가 이런 경험도 해보고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과 광고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구독자 이벤트 관련 상품과 함께 참여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피규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피규어들은 맥해TV의 구독자 이벤트를 위해서 구독자이신 무케님과 페가님 그리고 치킨님께서 찬조를 해주셨고요. 지금부터 어떤 피규어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친구는 아이돌 마스터 본가마스라고 하죠. 본가마스의 우리의 대장 아마미 하루카 가카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발매된 지 오래된 제품이고 지금은 좀 찾아보기 힘든 제품이기도 한데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개봉품입니다. 개봉품이고 경품 피규어라서 어느 정도 뭐 마감이나 보색 상태가 그렇게 고르지 못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 피규어가 굉장히 시리즈로 많이 나온 제품이라서 이런 식으로 치하야와 미키도 나와있긴 하지만 그 외에 모든 멤버들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받으신 분이 아이돌 마스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제품 라인을 전부 다 모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들기는 합니다. 자, 다음 제품은 타이토에서 발매한 경품 피규어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의 후지와라 치카가 되겠습니다. 자, 치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엉뚱하고 또 매력적인 캐릭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중고 개봉 제품으로 그렇지만 내부에는 블래스터가 들어가 있어서 거의 미개봉 새 제품과 비슷한 정도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치카가 파자마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피스 피규어입니다. 이것은 반프레스토에서 발매한 글리터 앤 브레이브라는 남캐 전용 라인으로 발매가 된 피규어인데요. 여캐 전용으로는 글래터 앤 글래머러스라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 제품은 초창기의 상디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원피스 피규어를 모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식의 금고양이냐 은고양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고양이 제품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드래곤볼 제품입니다. 이것도 반프레스토에서 발매를 한 제품이고요. 제가 드래곤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이게 뭐 초사이언 오지터 그리고 블루 버전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 베지트인가? 귀걸이는 걸 보면 베지트 같기도 하고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최근에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구독자분들 중에 만약 드래곤볼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작품에 대한 애정 있으신 분께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도 원피스 제품입니다. 해군 모습을 한 사보 반프레스토 피규어가 되겠고요. 이 제품도 금고양이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원피스 매거진 피규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갑으로부터 도망치는 해군의 모습을 한 에이스 사보 루피의 모습을 담은 피규어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이 모습을 한 루피와 에이스 피규어도 존재하겠죠. 원피스 피규어를 모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의미가 있는 제품을 모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우리의 램짱!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색의 생활의 램 피규어입니다. 타이토에서 발매를 했고요. 이렇게 귀여운 모습의 댕댕이가 되어버린 램의 피규어를 구독자분께서 나눠주셨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개봉 제품입니다. 미개봉 새 제품이고, 또 타이토가 경품 피규어를 초월할 정도로 가디토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너무 이쁘게 잘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RMT이신 분이거나 리제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께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도 원피스 피규어입니다. 미개봉 제품이고요. 트레저 크루즈 월드 저니 나미 피규어가 되겠는데 약간 서부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 이렇게 정품 스티커가 있는 이유는 이거를 이제 뽑기방에서 뽑으셨다고 구독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위쪽에 토호 애니메이션 정품 스티커도 있는 걸 보니 정품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옆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로와 루피도 다른 시리즈로 발매가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구독자분께서 준비해주신 마지막 제품입니다. 이번에도 원피스 피규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아까 보신 경품 피규어들보단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반다이 타마시네이션즈의 피규어 아트 제로라는 라인이 되겠는데요. 원피스의 와노쿠니 버전 루피와 상디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금고양이 제품이고요. 추첨을 통해서 이것도 각각 한 분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금 막 구독자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신 구독자 이벤트용 상품들을 살펴봤는데요. 저 또한 무언가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샷!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 상품은 바로 오버로드 16권 한정판과 함께 오버로드 굿즈 캐릭터 머그컵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버로드 16권 한정판은 발매된 지가 좀 됐는데요. 일단 제품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초회 한정 고급 일러스트 카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만화책도 그렇고 라이트노벨도 그렇고 소외 한정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캐릭터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자그마한 엽서라든가 그런 일러스트 카드를 함께 동봉해 주거든요. 그런 것과 함께 이렇게 뒤를 보시면 일러스트 카드집 특별판, 이렇게 본편과는 또 다르게 동봉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캐릭터 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이거는 좀 구독자 이벤트용으로 굉장히 적합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온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단 카도카와에서 정품으로 발매한 정품 굿즈고요. 겉면에 이렇게 소빈 작가님의 알베도 일러스트가 들어간 머그컵을 두르는 띠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잠시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연다고 해서 중고 제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부 포장이 또 따로 되어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알베드의 그림이 전체적으로 컵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소빈이라고 정품 인증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야, 이 아침을 알베도 컵에 커피를 담아서 마시면은 나자리꼬 함께 시작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제 채널이 아무래도 오버로드로 많이 떡상을 한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뭘 준비해야 좋아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오버로드 제품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구독자 이벤트 상품들 총 10종을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구독자 이벤트에 어떻게 참가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인원은 총 10명으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구글의 설문조사 시트를 통해 참여를 하게 되실 건데요. 시트지에는 총 3개의 질문, 여러분의 유튜브 아이디, 그리고 이메일 주소, 마지막으로 매케TV 채널에서 가장 좋았던 콘텐츠 주제 혹은 영상들을 이유와 함께 적어주신 후 제출해 주시면 참여가 완료되겠습니다. 참여 방식이 조금 번거롭게 변했는데요. 예전서부터 이제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댓글로 달게 되면 AI가 알아서 삭제해버리는 그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구독자 이벤트의 참여 방식을 변경한 점 많은 이해 바라겠고요. 구독자 이벤트의 참여 링크와 시작 기간과 종료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제가 영상의 내용과 고정 댓글에 서프샤크 V펜의 내용과 그 밑으로 추가해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피규어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피규어들과 함께 다른 애니메이션 굿즈들도 알차게 준비해서 함께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케팁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생했더니 슬라임의 덩건에 대하여 3기 컨텐츠와 오버로드 프롤로그 컨텐츠도 많이 사랑해주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느 때와 같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